우리는 이제 mp3로 추출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실 목록에서 그냥 mp3 선택하면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약간 옵션이 헷갈리더라고요. 막 이제 섞여서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주고 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맨 아래쪽에 대화 상대 맨 아래 왼쪽에 보면 기본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본값을 클릭을 한 기본값을 딱 클릭을 하시면, 기본값을 클릭하면 말 그대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상태. 기본값을 딱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고, 거기서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을 딱 해주면, 기본값으로 설정을 클릭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처음 봤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는 게 실제로 해보니까 좀 안정적이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옵션이 막 달라지고 그래서 헷갈려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서, 자, 책에 다 있습니다. 책자에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mp3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에서 파일 형식에서 목록을 딱 열어서 여기서 mp3죠. 자, 우리 다 알죠? 음악 파일. 자, mp3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목록에서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mp3를 선택을 해주세요. 딱 해주시고. 자, 그러면 옵션이 되게 단촐해집니다. 왜냐면 비디오가 사실 옵션이 많지 오디오는 옵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뭐만 하시면 되죠? 자, 레이트 안 한다 그랬죠? 에디트. 그래서 아래쪽에 딱 보니까 샘플 레이트 변경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것만 체크해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디오 코드는 뭘로 돼 있죠? MP4로 돼 있죠? MP3로, MP3로. 당연히 MP3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MP3가 코덱인 거예요. 사실 이름인데 우리가 그냥 MP3, MP3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압축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놔두시면 돼요. 사실 바꿀 수는 있지만 헷갈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설정 적용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설정 적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 항상 확인해 보세요. 설정 적용